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설문지를 받아보면 오르가즘을 가끔씩 느껴요. 10번이면 2번 느껴요. 3번 느껴요. 5번 느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오르가즘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어요? 보면은 이야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르가즘하고 흥분 또뭐 오르가즘도 여러 가지고 있죠. 음액 오르가즘, 질 오르가즘, 자궁 오르가즘, 또 믹스돼 있는 오르가즘, 또 전신 오르가즘, 국소적인 오르가즘, 뭐 일회성, 여러 번 오르가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구분과 흥분 그 차이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오르가즘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오르가즘에 대해서 어떻게 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 불감증 오르을 벗어나는 1번이 오르가즘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가즘에는 어떤 오르가즘이 있고 오르가즘 차이가 뭐고 또 보통 분들은 오르가즘 그러면은 못 느끼는 것과 오르가즘 두 개로 양분을 하는데 오르가즘 내에서도 정말 강도 차이가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 오르가즘까지 느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분인데 본인이 모르세요. 아, 내가 느끼는 게 오르가즘 맞나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르가즘에 대한 지식, 이게 오르가즘을 느끼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